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생의 진짜 속마음 저자 김선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이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방안들 조술하고 또 강연 활동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강연에 나가면 그 질문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사주면 되나요? 아니면 사줘도 되나요? 등등. 제가 그럴 때마다 꼭 답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 초등 시기에는 스마트폰을 사주시지 않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이 우리들의 일상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10년을 제가 교육자로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무방비인 상태로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그냥 노출시키는 무방비로 실험을 해보는 기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또그 안에서 몰입하는 과정 안에서 다른 배워야 될, 발달해야 될 과정들이 많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뇌는 10살까지 지속적으로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환경에 적응을 하고 익숙해진 이후에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10살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 12살,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이제 아이의 뇌가 환경에 맞게 변화와 적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그 순간부터 아이들의 다른 모든 활동들이 상당히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독서량도 줄어들고요. 뭐 만들기, 창작 활동, 뭐 노래 부르기 활동, 또 학습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뭐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학습적으로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등 시기에는 그냥 서로 연락만 할수 있는 정도의 뭐 키즈폰 정도 그런 것을 이제 필요할 시에 사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이 늘 쥐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은 사주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싶을 때 제일 많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스마트폰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돼. 왕따 당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염려가 되시고 안쓰러운 마음에 스마트폰을 사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를 당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왕따를 당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어떤 SNS나 뭐 카톡이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왕따의 모습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어떤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모욕감이라든지 또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따로 걷어두거나 아니면 가방 속에 넣고 꺼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른 놀이를 합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노는 경우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없다 해도 아이들이 집에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라든지 늘상 들고 다니진 않지만 과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따가 걱정이라든지 하는 면으로 스마트폰을 사주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미 스마트폰을 사 주셨을 겁니다.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다시 회수할 수 있나요? 하고 여쭈면 이제 한숨부터들 쉬십니다. 이제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순간 이제 아주 큰 저항을 부딪힐 거고요. 그 저항의 강도만큼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에 상당히 의존되어 있고 또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일단 생각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스마트폰이 있다. 그냥 너가 어떻게 시간 관리해서 잘 사용해? 라는 말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관리가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스마트폰을 엄마가 한번 보겠다고, 아빠가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들어가는 사이트, 또 어떤 SNS 활동들 관리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외부의 누군가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신체 일부를 찍어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회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친구들이 그냥 장난삼아서 찍어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왕따나 폭력,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안에서 어떤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는 가해자의 역할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영상들을 그냥 그 안에서 배포하고 하는 과정 중에 의도치 않게 저작권 침해의 사례가 발생되고, 그런 민사적으로 또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그 위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경계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꼭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우리 집에서 방 안에서 잘 있어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방 안에 있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아이는 그냥 다 노출되고 다 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